안녕하세요. 장윤택입니다. 3분만! 3분만. 미디어 오토. 우리가 여자친구 딱 태우고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오빠, 저차는 왜 저렇게 문짝은 왜 이렇게 열려? 어머, 저렇게 열려? 어머, 잠깐만, 오빠, 저는 문짝은 저렇게 열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슈퍼카드레도가 이렇게 위로 확 열리는 거. 이거 왜 열리냐? 이거 멋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슈퍼카를 한 번도 못 타보신 분들입니다. 슈퍼카를 한 번이라도 타보고 모르고 문을 열어봤다면 아 이거 이래서 위로 열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문짝이 이렇게 잘려 있어야지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V자로 잘려 있는데 이렇게 열리면 바퀴를 막 파먹고 막 그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 열리는 거예요. 이 앞바퀴에서 바로 문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여기 구조를 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뭐 경첩이라든지 뭐 이렇게 힌지 이런 거 들어갈 구조가 안 나오잖아. 이거 그냥 바퀴예요. 이거 그냥 바로 바퀴야. 그냥 바퀴기 때문에 여기에 밖에 바퀴 앞바퀴에 위에 이 구조를 넣는 거예요. 문 열리는 구조를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거죠. 명쾌하죠. 슈퍼카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은 아 그건 너 모르는구나. 왜냐면 구조가 안 나와. 이렇게 딱 얘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지. 슈퍼카는 대부분 미드십이에요. 미드십이고 엔진이 뒤에 있고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운전석이나 이런 거 앞좌석이 앞에 있죠. 앞에 있고 앞바퀴는 맨 앞으로 뺄 수가 없어요. 앞바퀴 앞에서 다운 포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워낙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앞바퀴 앞에 날개 같은 걸로 앞을 낮춰줘야 돼. F1 경주차 보세요. F1 경주차 앞에 쫙 날개 있잖아. F1 경주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미드십 스포츠카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앞에 날개가 다운포스 만들어주고 그 뒤에 바퀴 있고 그리고 엔진이 뒤에 있고 그리고 거기다 문짝을 붙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문처럼 그랜저처럼 이렇게 열지 못하고 이렇게 위로 열리게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가위처럼 이렇게 열려서 시저스도어라고 하고요. 요거는 맥라렌 같은 경우는 나비처럼 버터플라이도 나비처럼 이렇게 나비처럼 열리기 때문에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이런 다른 방식도 있어요. 코니세그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문이 이렇게 해서 문짝 열면서 앞으로 쭉 하면서 이렇게 열리더라고. 이렇게 열리는 그 무슨 뭐 헬릭스 무중심 도어라 그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열리는 게 중동 쪽의 슈퍼카 브랜드인가? 그 W 모터스라는 데 있어요. W 라이칸 그거는 이게 똑같이 열리는데 여기에 있는 이렇게 열리는 게 이 뒤로 열리더라고. 이렇게 해서 뒤로 네, 뒤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도어도 갖고 있습니다. 여튼 슈퍼카들은 다 엔진이 뒤에 있고 좌석이 앞으로 달려 있고 앞바퀴 바로 옆에 이렇게 앉기 때문에 여기 발 공간도 상당히 좁아요. 여기 발 보세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운전을 못해.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운전을 해야 될 정도로 앞바퀴가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또 슈퍼카 중에 이렇게 열리는 거 있어. 그랜저처럼 열리는 거 있어. 있죠. 예, 슈퍼카 중에 엔진이 앞에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빠르게 달리는 이 슈퍼카들은 차체 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대부분 차체 골격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골격이 여기도 지나가서 차체를 좀 잡아줘야지 코너링이라든지 이럴 때 차체가 뒤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두툼하게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예전에 포드 GT40인가? 여기까지 열리는 게 이렇게 열리는 차도 있고요. 그리고 벤츠 300SL 그 거링도어 하늘로 이렇게 열리는 거 하늘로 이렇게 열리는 거 그거는 왜 그러면 위로 열리냐? 에? 그거는 거기도 여기에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도 차체 골격 구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위로 열리지 않으면 머리를 못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 열리게 거링도어를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모터쇼 가면은 그냥 뭐 멀쩡한 미니밴 같은 컨셉트카도 막 이렇게 위로 쫙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터쇼는 다 왜 위로 열리게 만들었을까요? SUV도 위로 열리게 만들고 근데 딱 나올 때는 다 그냥 문짝 나오잖아요. 컨셉카 할 때는요 실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내 디자이너가 열심히 실내도 만들었거든. 실내 보여줘야 되잖아. 모터쇼에서 이렇게 실내 보여주려면은 이렇게 문짝도 멋있게 전동식으로 쨍 열리면서 실내가 쫙 나와야지 이렇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넓게 열려야지 실내를 되게 넓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 시트도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막 이런 거 멋있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위로 열리는 걸로 모터쇼에는 무대 위에 올렸다가 나올 때는 그냥 문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문짝이 뭐 이렇게 열리는 것도 멋있고 뭐 이렇게 열리는 것도 멋있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멋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전이랑도 이게 딱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차들이 그냥 그랜저 같이 이렇게 여는 도어가 많은 이유는 그게 안전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은 대부분의 안전 문제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문 잘 열리면 되는 게 아니고 충돌했을 때도 문짝이 버티면서 막 찌그러졌을 때도 문짝은 열려야 되거든요. 안에 사람이 타 있는데 문이 찌그러져가지고 안 열려서 그러면은 사람이 안에서 못 꺼내잖아. 사람이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바로 문짝을 뜯어내가지고 할 수 있게 문이 찌그러질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제일 많은 게 그냥 그랜저처럼 문 여는 그런 문짝에 가장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버링 도어라든지 버터플라이 도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는 슈퍼카를 만들더라도 그냥 이렇게 여는 도어로 하는 거예요. 쉐보레에서 만든 콜벳. 예, 콜벳 C8. 와우. C8. 요 슈퍼카, 미드십 슈퍼카잖아요. 근데 그냥 쉐보레가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여는 식으로 한 거. 아우디 R8. 아우디 R8도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열리긴 하지만 이렇게 여는 게 아우디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더 아우디스럽기 때문에 아우디의 퀄리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는 걸로 했습니다. 안전이랑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끝!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자친구가 옆에서 오빠 저건 문짝이 왜 이렇게 하늘에 하냐? 그러면 딱 점잖게 얘기하죠. 저건 말이지 미드십 스포츠카라는 거는 엔진이 뒤에 있고 그게 F1에서 왔거든. F1에서 왔는데 운전석이 앞으로 가고 앞바퀴는 조금 뒤로 올 수밖에 없어. 다운포스를 만들어야 되거든. 다운포스를 만들게 되면 문짝이 위로 열리는데 거기가 공간이 안 남아. 거기 힌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옆에 여자친구가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졸립구나. 뭐 자러 갈까? 미디어 오토.